여성을 위한 아름다운 변신 메이크오버 쇼 변성수의 룩앤미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오늘 룩앤미의 첫 회죠. 의뢰인들 조금 특별한 분들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적인 투박한 외모 때문에 네. 오랜 시간 좀 힘든 시간을 겪었던 분들이라고 해요.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남성형 얼굴이에요. 네 남성형 얼굴의 그 특징. 큰 얼굴에 튀어나온 광대. 안재민 원장님, 이런 특징이 왜 남성으로 보이는 거죠? 네, 일단 여성적 얼굴을 한다면 네. 일단 절대적 크게 봤을 때 작아야 되고 네. 상대 비율상 네, 상안모, 중안모, 하안모가 동등한 비율을 갖거나 아니면 하안모가 좀 짧거나 이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광대가 튀어나오거나 사각턱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돌출입이거나 이런 게 있으면 시선이 분산되면서 좀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이마와 여기 중간, 네. 여기가 네. 이제 하악 네. 이렇게 세 개가 네. 약간 네. 좀 비율적으로 네. 원래 1:1:1이거나 네. 요즘에 뭐 1:1:0.8이나 요 정도로 이제 비율을 보고요. 이제 그런 비율을 지켜주면 여성성에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 남성적이고 좀 강하게 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럼 첫 번째 의뢰인을 만날 시간이 됐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은요. 37년 전형적인 남성형 외모 때문에 공포의 스크림녀로 불리는 분입니다. 함께 오시죠. 올해로 37,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서울로 상경해 줄곧 일에만 전념했다는 장수연 씨. 힘들고 외로운 자취 생활이었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온 세연 씨. 지금 일단은 관심도 별로 없고 누구한테 뭐 잘 볼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의 그냥 편하게 편한 옷이 지금은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잠바랑 청바지 위주로 입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 제가 10년 안에 꼭 이루고 싶은 걸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이나 뭐 퇴근할 때 그냥 한 번씩 읽어보는 거예요. 이루신 건 있어요? 근처에 뭐 다녀오세요? 근처에 한 번은 내 집 마련하기가 지금 두 채인데 아직 두 채는 아니고 한 채 지금 거의 마련될 정도로 좀 많이 모은 것 같고요. 조만간에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내 집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흔한 화장품 하나 없이 악착같이 모아 곧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세연 씨. 그런 그녀에게 5년 전 청천벽력과 같은 판정이 내려졌다. 제가 5년 전에 갑상선암을 걸려가지고 갑상선 제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숨 쉬고 있는 동안 평생 먹어야 할 약이에요. 지금 제가 야간을 마치고 와가지고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오후에 일어나서 그때 다시 할게요. 늦은 오후 많이 피곤했는지 미동조차 없이 잠들어 있던 세연 씨를 깨운 건 동료들의 전화벨 소리였다. 이렇게라도 찾아오지 않으면 또 혼자 방 안에 갇혀있을 세연 씨를 찾아준 고마운 동료들. 오빠! 아직까지 자고 있었어? 평소 그녀를 오빠라고 부르는 회사의 어린 동생들이다. 유난히 남자 같은 외모 때문에 장난처럼 부르는 별명이다. 오빠 맨날 똑같은 옷이야 진짜. 이런 게 옷쯤이야 옷쯤. 이런 게 편해. 그리고 이런 옷밖에 없고. 편하게 입고 다녀야지. 오빠 발 되게 크다. 오빠 왕발이야. 마음은 천상 여잔데 거친 외모 때문에 도리어 몸에 맞지 않게 남자처럼 행동하게 됐다는 세연 씨. 나 누구누구 일하는 사람께 말해주면 좋은데 특히 딱 등발 좋은 애 그 말 딱 들었을 때 되게 기분이 안 좋아. 또 막 그 말 들으면 한동안 막 오래 있다가 막 겉으로는 쿨한 척 해도 속으로는 막 이래 있거든요. 그럴 때 많이 속상하죠. 연애 한번 못해본 세연 씨가 안타까운 동료들.
그러나 세연 씨는 누군가를 만날 자신이 없다. 예쁘게 꾸미면 좋은데 언니가 자기가 더 자제를 하는 것 같아요. 약간의 등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냥 커트하는 것 같아요. 추천을 해줘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남자 같은 외모에 무섭고 차가운 인상. 그런 외모 때문에 그녀는 자신을 꾸밀 줄도 모른 채 지금까지 달려왔다. 성공간간의 그런 장세현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37년간 스트릭녀로 살아온 장세현. 마음은 물론 외모까지도 여자가 되고픈 그녀의 변신은? 네. 37년 동안 이 공포의 스크립녀로 살아오신 우리 장세현 씨, 사회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요즘 사람들, 외모가 뭐가 중요해요? 천생 여자예요, 보면은.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분이 왜 이렇게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재미 원장님, 최종 선정자로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이분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은 네. 굉장히 강하고, 투박하고. 네. 그리고 이제 성격도 이제 굉장히 급하시거나 아니면 오히려 굉장히 의기소침해 계시거나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상담을 해보니까 물론 약간 좀 의기소침해 계시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다정다감하시고 굉장히 여성스러우셨습니다. 단지 얼굴이 이렇게 남성적이라는 이유만 하나만으로 이제 많은 오해를 받으셨던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이제 본인 스스로도 세상에 나가지 못하고 계속 안으로 움츠려만 드는 이런 굉장히 그래서... 낮은 자존감 때문에 네. 하나밖에 없는 인생에 네. 정말 아름다울 수 있는 그 시기를 맞아요. 37년 네, 일만 하시면서 내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못됐솔로 살아오셨던 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웠고 아유 남자 얼굴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손을 잡았는지 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원장님 그럼 궁금한 네.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어떤 부위 어떤 수술을 했는지 좀 설명을 네. 해주실 네. 수 있을까요? 아 이분은 골격적으로는 이제 양악 수술과 네. 용각 수술을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연조직적으로 눈과 코 그다음 지방 이식과 리프팅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앞모습 봐서는 그렇게까지 네. 위 튀어나왔다는 느낌 안 들거든요. 네 이제 옆모습을 네. 보시면 아 어머 파악이 진짜 발달했네요. 네, 네. 주걱턱이 되게 심한데요. 이 정도 주걱턱이라면 교합도 반대로 물리게 되는데 네. 이분은 교정치료를 받아서 턱은 그대로인데 이제 교합만 억지로 맞춘 듯한 이제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제 한 가지밖에 없고 양악수술로 밑턱 아래턱을 잡아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돼요. 턱은 자연스럽게 뒤로 들어가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자연스럽게 길이도 네. 줄게 됩니다. 얼굴이 좀 작아지겠네요. 그럼요. 그럼 광대는 어떻게 해요? 그 상태에서 광대는 이제 튀어나왔으니까 네. 옆광대가 45도 광대를 집어넣고. 집어넣어요? 네. 들어가? 네. 때리면 돼요. 네. 그래서 사악턱은 이제 정리해서 깎아내고, 네. 네. 앞턱을 좁힌 다음에 전체 라인을 이제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윤곽수술을 시행하게 됐고. 네. 그럼 코는 어떻게 됐어요? 코는 이제 화살촌 모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반 버섯 코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눈도 쌍꺼풀 수술하고 뒤팀하고. 그 다음에 눈꼬리 좀 내리고. 상당히 올려주고. 안 돼요, 상당히. 아, 뒤팀하고 앞팀하고 눈꼬리를 내리고, 내리고 또. 입꼬리 좀 올려주고. 이미 올라가요? 입꼬리, 네네네. 네. 뭐 여기를 찢어요? 네. 이게 입술을 이제 내려주는 근육이 있는데 네. 거기 좀 약화시키면 반대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 페이스 오프 오늘 주인공인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마음은 천생 여자예요. 근데 타고난 공포스러운 남성형의 외모 때문에 37년을 스크립녀로 살아오신 장세현 씨. 여러분들, 여기서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죠? 네. 네. 자, 장세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속의 그 여인? 그 여자 맞아요? 뻥이죠? 여자 아니죠? 어쩜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남자분이 여자로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만족하세요? 네,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쁘다. 그래서 보니까 연예인 같아. 나 연예인한테 막 홀딱 반한 것 같아요. 변신님의 주변의 반응이 어떤가요? 네, 다들 너무 많이 예뻐졌다고, 다들 너무 좋아해 주시고, 네. 네, 자기들처럼 기뻐해 줘서 저 너무 좋았어요. 정말 좋았겠어요. 네. 37년 동안 정말 투박한 남성의 매번 때문에 상처받은 정말 별명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땠어요? 어떤 별명들이 많았어요? 학교 다닐 때는 그때 화살표여가지고 네. 여자 사경석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여자 사경석 최악이다! 여자 사경석! 그리고 막 또 주걱터 그다음에 요즘 회사에서 애들이 막 손도 크고 발도 크고 다 커서 다 형 막 그러거든요. 형이라고? 어머나 거의 못해 또 솔로르시래요. 어머나 어떡하죠? 남자 손도 이렇게 잡아본 적 없어요? 네. 뽀뽀 당연히 아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 조카라. 네. 살짝 옆으로 좀 고개 주세요. 옆에서 보시면 아까 전에 이 부분이 딱 튀어나왔잖아요. 그 부분이 없어졌어요. 살짝 뒤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 조합 잘못 맞추면 여기 삐뚤어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나도 아주 갸름해 보이는 그 느낌? 화살코인지 아니다. 네. 버선코로 살짝 올라간 느낌도 너무 이쁜데요. 옆모습이 지금 딱 너무 이쁘죠? 보면 네. 그 바비 인형 같은. 인형? 맞다 맞다. 못된 바비 인형. 우리 영전언님 네. 그러면 우리 장세현 씨 이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변신을 시켜주셨어요? 세현 씨는 기존에 어떤 갖고 있던 외모 때문에, 남성적 외모 때문에 굉장히 그런 스트레스나 어떤 가슴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안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여성미를 좀 풍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좀 잡았는데 네. 딱 봐도 너무 여성미가 지금 흐르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넣고 앞머리도 자연스럽게 요즘에 유행하는 어떤 시스루뱅으로 처리를 했더니 그리고 컬러도 약간 브라운 톤으로 하니까 피부톤도 더 예뻐 보이고 또 어떤 여성미를 물씬 풍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타일로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살짝 뒷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요. 머리에 이 느낌도 자연스러운 느낌이 자연스러운 느낌 너무 때문에 잘 어울리시는 거예요. 훨씬 더 예전에 이렇게 하면 어디 무슨 뭐 인걱정 같다 뭐 그렇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름 바꾸세요 이번 기회에. 네? 너무 장세연 약간 좀 장정 같다 그런 느낌 나니까 장미나 어때요? 장소민? 나 소담하다. 나 장야리. 야리야리. 장야리. 그리고 우리 인선씨 메이크업이 어떤 포인트를 줬나요? 일단은 지금 보면은 눈을 클로즈업 해주시면 되게 강아지 눈매처럼 초롱초롱 되게 예뻐요. 아까 눈꼬리를 이렇게 내려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쓰다듬고 싶은 맞아요. 이렇게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좀 부드러워 보이고 차분해 보이게 컨셉이 송혜교 씨. 아, 그렇구나. 아니, 그동안 치마도 한 번 못 입어보셨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치마를 한 번도 못 입어봤거든요. 그래서 옷장 문을 열면 진짜 다 칙칙한 색깔의 옷을 밖에 없고 다 바지, 티. 최대 바지예요? 네. 아, 그랬구나. 변신 됐으니까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뭘 제일 하고 싶으셨어요? 네, 예전에는 셀카도 한 번도 못 찍어봤거든요. 네. 사진 찍는 것도 잘 몰랐고 핸드폰에 셀카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셀카도 찍어가지고 핸드폰에 제 사진으로 다 도배하고 싶고요. 지금까지 남자친구도 한 번도 못 만들어봤는데 멋진 남자 만나서 데이트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요. 그래요. 네. 아니 멋진 남자? 자신의 이상형이 있을 거예요. 어때요? 그니까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 이병헌처럼 저처럼 이병헌처럼 보시죠 저처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까였어요 죄송합니다 아 이제 방탱이 여러분 어떠셨어요 변신 확실하게 됐죠 네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셨다가 나중에 투표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상 여자 그러나 현실은 공포의 스크린녀였던 장세현 씨, 감사합니다.